안녕하세요, 구본영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재테크하실 때 도움될 만한 사이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꿀팁 정보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개 사이트는 이제 금융정보 포털 사이트하고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 가장 뭐 간단하니까 제가 한번 실습을 해 가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름이 파인이라고 합니다. 파인. 지금 요게 이제 사이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게 네이버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이제 사이트를 이따 한번 실습해 보고 요좀 크게 보여드리면은 정보가 무지 다양해요. 뭐 잠자는 내돈 찾기 이런 정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 계좌를 한눈에 볼수 있는 이런 메뉴도 있고 금융 상품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뭐 채권자 변동, 뭐 상속인, 신용 정보 조회까지 가능하고 또 금융 꿀팁도 있습니다. 금융 꿀팁 200선, 또뭐 금융결제 계산기, 또 금융 자본 서비스, 금융 주소를 한꺼번에 바꿀 수 있고 또 은행하고 카드 정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또 카드 포인트도 통합해서 이제 조회할 수 있고 뭐 외환 또 보험 증권 메뉴도 있습니다. 내 보험 다 보여. 그러니까 내가 든 보험을 다 이제 조회할 수가 있고 또내 보험 찾아주기도 하고 보험 다 모아도 있고 뭐 펀드 다 모아. 펀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펀드 정보가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공시하는 전자공시 내용도 여기 다 있고 또뭐내차 보험 찾기 정보도 있고 ISA 다 모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연금 들고 계시는 연금저축에 대한 사이트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어드바이저, 뭐 통합연금 포털, 연금저축 통합공시, 퇴직연금 종합안내, 그 다음에 이제 서민하고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제 정보도 있습니다. 서민금융 1332, 또뭐 중소기업 금융지원, 전월세 자금 안내, 요거는 이제 상당히 꿀팁이죠. 전월세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 이쪽을 이용하시면 되고 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맞춤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좀 주의하시면 되고 또뭐 핀테크 자문 서비스 이런 이제 세세한 내용을 한번 이따가 한번 살펴봐 드리고 또 이제 금융 상품을 한눈에 이제 볼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부자 되세요. 뭐 정기예금 상품 이자가 어느 은행이 많이 주는지 뭐 어느 저축은행이 많이 주는지 그런 정보 있고 또 적금 이자는 어느 은행이 많이 주는지 또 펀드 수익률은 어느 펀드가 제일 좋은지 또뭐 절세 금융 상품은 뭐가 있는지 뭐 비과세 상품 이런 것도 정보가 있고요. 또 이제 돈이 필요하실 때 대출이 필요하잖아. 주택 담보 대출 이자는 어디가 가장 싼지 또 전세 자금 대출은 어디가 가장 싼지 또 이제 신용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신용대출 이자는 어디가 싼지, 뭐또 이제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중금리 대출, 또 이제 집 담보 대출 받을 때 이제 뭐 주택금융공사 대출, 또뭐 신용 체크카드,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노후 대비를 해서 연금저축은 어디가 이제 이율을 많이 주는지, 퇴직연금은 어디에서 잘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실손보험, 의료보험은 어디가 좋은지,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좋은지. 각종 이제 모든 금융 정보들이 여기 이제 올리는 예 모여 있는 사이트죠.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요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시냐 하면요. 예, 크게 보이시면은 예, 모든 상품이 다 있어요. 저축, 펀드, 대출, 연금, 보험. 예,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는 다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 이제 네이버를 여신 다음에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한칸 띄고 파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빵 누르면 맨 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find.fss.or.kr 요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제공하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요즘에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나실 때한 메뉴씩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돼요. 잠자는 내돈 찾기. 야, 요것도 상당히 꿀팁일 것 같아요. 내 은행에 어디에서 잠자고 있는지, 예? 이런 이제 정보를 여기서 휴먼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이름 넣고 뭐 주민번호 넣고 공인인증하면은 딱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조회해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자동차 보험료 뭐 관합 보험료도 조회할 수가 있고 또 휴먼성 증권도 조회할 수가 있고 새마을 금고 휴먼 예금도 조회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미수령 주식 또 이제 조회할 수가 있고 카드 포인트도 조회할 수가 있고 또 미환급 공과급 4대 사회 보험료도 조회할 수가 있고 또 파산 금융기관 미수령금도 조회할 수 있고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혹시 꽁돈이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내 계좌 한눈에 요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금융 계좌에 대해서 한눈에 이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계좌 통합조회 은행을 딱 클릭해 보시면 이제 관련 사이트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전체 동의하시고 정보 입력 화면으로 입력하시면은 여기다 이제 아이고 개인정보가 들어갔으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넣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상품 한눈에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듯이 금융상품을 이제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이건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금융 꿀팁 200선 요 한번 볼까요? 요거 보시면은 많이 있네요. 전세가 하락기에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 보증 뭐 연말 연시 연금 자산 이렇게 챙겨보세요. 뭐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 상품 공시제도 이건 시간 나실 때한 번씩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밖으로 가서 금융거래 계산기는 뭐죠? 아 예금 금액을 예금 기간하고 이자율을 넣으면은 단리는 얼마, 뭐 복리는 얼마 이런 거 나오겠네요. 그다음에 금융자문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은행 자동이체 통합 관리도 있네요. 그죠? 자동이체 통합 관리를 넣으면은 카드 정보 조회도 할수 있고 대출 정보 조회도 할수 있고 자동이체 조회도 한눈에 할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포털이네요. 상당히 편리하겠죠, 여러분. 예? 대출 정보, 카드 정보, 또 자동이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 조회도 이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 또 보험 증권도 여기 다 있네요. 예? 내 보험 다 보여 하면은 내 보험이 아, 또이 넷스케이프는 안 되는군요. 요 본인 신용 열람 저비 정보 열람 서비스 들어가 보시면은 개인 정보를 이제 입력하시면 아마 다 조회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도 있고 내 보험 찾아줌. 아,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없을까? 아, 요거 꿀팁이네요. 예전에 보험을 들어놨긴 들어놨는데 어떤 보험이 드러났는지 아마 그 부모님이 혹시 돌아가셨으면 부모님 요 정보를 저기 상속인 방문조회 서비스도 가능하니까 숨은 보험 조회 서비스를 요 이용을 해보시면은 아마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보험 다모아도 있고 네, 이뭐 자동차 보험, 여행자 보험, 연금 보험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
뭐 보험이랑 보험은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재테크 정보를 얻으시면 아주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펀드 담보화. 아, 펀드 담보화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펀드란 펀드는 이제 다 나오는 사이트네요. 여기 보면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형, ETF형 다 나와 있고 주식형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뭐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쭉 보시면은 3년 수익률이 제일 좋은 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KB 브라질 증권 이런 펀드가 171%네요. 펀드 드실 분들은 여기서 정보를 이제 지금 이거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엑셀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니까 다운로드 해가지고 요거를 펀드 조회를 하시면 되겠네요. 어, 이거 좋네요. 그러면 여기서 네, 3년 수익률별로 이제 정렬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정렬을 볼까요? 네. 숫자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해야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필터 자 내림차순 정렬 하면은 여기 나오겠네요. KB 브라질 증권이 171% 미래에셋 브라질 업종 증권이 171% 이런 식으로 어떤 회사의 수익률이 제일 높은지 다 나오겠죠? 멀티에셋 삼바 브라질 154% 브라질 펀드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3년 수익률이 130% 뭐 170%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신한 브라질 136그 다음에 WS 브러시아 아 브라질하고 러시아 펀드가 한 107%. 그러니까 브라질 펀드하고 러시아 펀드가 3년 수익률이 제일 좋네요. 야, 3년 동안에 100% 이상 수익률을 왔으면은 완전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이런 정보를 이제 펀드 여기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고 또뭐 ISA 정보도 다 있고 전자공시 사이트도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내차 보험 찾기도 있고 연금저축 어드바이저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설계 시작하기, 뭐 전문가에게 상담받기, 유용한 연금저축 정보 보기, 상당히 여기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통합연금 포털 요 사이트도 있네요. 예,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 연금저축 통합 공시도 있고 내 연금조회도 여기 있네요. 상속인도 몰랐던 숨은 개인연금 찾아가세요. 아, 요거 꿀팁이네요. 그죠?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상속 그 보험금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 꼭 해보세요. 상속인도 몰랐던 그 보험 정보를 여러분들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서민 금융 지원 전월세 자금 안내 아 이것도 괜찮네요. 서민 전월세 자금 안내 기금 재원 대출 은행 재원 대출 쭉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네요. 은행별로 담보 대출 또 보증보험서 대출 또 연락처까지 여기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두 번째 보여드렸던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상품 한눈에 요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실질적인 수혜가 될것 같아요. 그 금융상품 한눈에 요게 사이트를 여시면 좀 크게 드릴게요. 예, 부자 되세요. 여기 정기예금을 클릭하시면은 뭐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6개월, 12개월, 24개월 한 24개월 조회해 볼까요? 24개월 정기예금 했을 때 어느 은행이 은행을 최고 많이 줄까요? 최고 우대금리는 머스트 3일저축은행, 그다음에 오투저축은행, 또 OSB저축은행, 저축은행이 많이 주네요. 대명상호저축, 저축은행이 다 2. 뭐 7% 8%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은행만 한번 볼까요? 은행에서는 어느 은행이 가장 많이 주나요? 아, 온라인 은행인 K뱅크에서 최고 금리를 주네요. 2.6%, 세후 이자율이 2.2%, 또 카카오뱅크에서도 2.5%인데 세후 이자가 2.1%, 또 K뱅크, 주로 이제 온라인 은행이 은행 이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적금 상품 한번 볼까요? 적금 상품 24개월짜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전국 검색해 보시면 중소기업은행에서 IBK 놀이터 적금이 최고 우대금리가 2.5%가 됩니다. 오, 요건 또 뭐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서 NH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5.5%짜리가 있네요. 야, 이거 뭔 은행 이율이 5.5%가 있냐? 아, 요거는 이제 군인들 대상 상품인 것 같습니다. 또 조홍저축은행 3.2, 강원저축은행 3.1. 그러면 은행권 한번 볼까요? 은행권에 저축을 보면은 중소기업은행에 2.5, 또 K뱅크 하나은행, 아 이것도 이제 장병, K뱅크 2.9, 수협은행 3.5, 우리은행 3.1. 이런 식으로 이제 금리를 최고로 많이 주는 금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펀드 볼까요? 펀드? 펀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여기서 이제 주식형을 보면은 여기 자료가 나왔죠. 요거 이제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6개월 수익률, 1년 수익률, 3년 수익률 다 되어 있으니까 요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축 펀드 받고 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볼까요? 그러면 담보대출 이자는 어떤 게 가장 금리가 저렴한지 요 보실 수가 있겠죠. 예, 요 보시면은 뭐 전월 평균 금리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요 변동 뭐 원리금 분할 상환, 당월 최저금리. 지금 보시면은 시티은행에서 시티 주택 담보 대출이 최고 싸네요. 2.63%. 또 농협의 프리미엄 모기지론이 2.79%. 두 번째로 싸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금리 싼 이제 담보대출 상품을 주의하실 수가 있고, 연금 볼까요? 연금 저축 월납 200, 30세가 한 10만 원씩 10년을 든다 그러면은 금융상품 조회를 하면, 아 이건 자료 조회가 없네요. 그다음에 보험, 실손 의료보험 뭐 정보도 있고요. 여기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상품 비교하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또뭐 자동차 보험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차종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상당히 이제 정보가 꿀팁 정보가 많죠. 여러분도 시간 나실 때 여기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정보를 조회하시면은 상당히 여러분 재테크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재테크 하는데 도움 될 만한 사이트에 대해서 지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지금 주식은 오늘은 이제 주식 정보가 아니라 금융 정보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색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니까 요 정보 즐겨찾기에 등록을 해놓으셔가지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